지금 제가 수행을 한 거는 제가 사실 사용하고 있는 하체의 쓰임을 이용하자. 제가 낼수 있는 하체의 움직임을 가장 좀 역동적으로 사용을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영상을 많이 보는 골퍼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좀 이제 부드럽게 이제 스윙을 하는 편인데 사실 그 부분은요, 연습량과 좀 비례해요. 연습량이 좀 많아질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헤드의 무게, 뭐 휘두른보다도 조금 더 역동적으로 스윙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연습량이 많아질 때는 뭐 당연히 익숙하니까 좀 역동적으로 할수 있겠죠. 그런데 연습량이 줄어들 때는 내가 역동적인 몸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결국 힘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잘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정타율. 그래서 헤드의 부드러움으로 공을 치고요. 능력치가 좀 내가 연습도 잘 되고 무언가를 내가 공을 스윗스팟에 좀 맞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는 좀 역동적으로 하체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백스윙을 갔다가 이 리듬을 타자라는 느낌으로 이제 스윙을 하자. 멈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내용은 오늘도 리듬을 타는 느낌인데 제가 리듬을 타면서 사용하고 있는 하체 방법이에요. 결국에 드라이버가 잘 맞지 않는 건 상체가 이렇게 뻣뻣하거나 또 하체가 이렇게 뻣뻣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양팔을 쭉 펴고요. 다리도 이렇게 핀 상태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상체 하체가 전혀 분리되지 않고요. 자, 이렇게 같이 스윙이 될 거예요. 결국에 이 내가 일관성이 떨어지고 힘을 실을 수 없고 오히려 전혀 하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팔로만 치는 스윙이 결국은 이 스윙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이 헤드를 내가 얼마만큼 내가 잘 휘둘러서 그 휘두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체 움직임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스윙이 하체 움직임인데 전체적으로 내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이렇게 자, 다리를 완전히 펴고 제가 팔도 완전히 긴장이 된 상태. 이렇게 긴장이 된 상태로 공을 치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체를 역동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돌았다고 해도 이거는 하체 스윗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제가 이 하체를 이렇게 무릎을 핀 상태에서 스윙을 해보면요. 어때요? 이 하체가 좌측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내 상체가 더 빠르게 갈 거예요. 빠르게 가면서 이 하체는 돌았지만 좌측으로 회전이 됐지만 하체는 오히려 뒤로 빠져 있고요. 상체가 더 이렇게 앞선 모습이 보여지실 텐데 이 부분은 내가 아무리 역동적으로 회전을 했다고 해도 하체 회전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우선 먼저 해야 될게 뭔가 하면 이 하체를 두고 하체를 둔다라는 건 제가 항상 팔로만 스윙하는 게더 유리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이 헤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휘두름을 알아야 이렇게 휘두름이죠. 이렇게 하체 위에서 팔이 자유롭게 휘두러져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가 하체와 같이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휘두름이 아닌 내가 상체로 오히려 이 부분이 팔로만 치는 거고요. 하체를 둔 상태에서 팔로만 휘둘러도 자, 하체 위에 상체가 있고요. 상체 위에서 팔이 이렇게 휘둘러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내 다리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팔이 이렇게 움직여질 때 지금 제 하체가 살짝살짝 움직이는 게 보여지시나요? 이 역할이 하체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스쿼트 자세로 살짝만 앉아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스쿼트 자세 다들 해보셨잖아요. 이 자세가 되면 이 골반은 살짝 이렇게 접혀 있을 거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휘두르게 되면 이 팔의 휘두름은 상체가 하체 위에서 이 헤드의 휘두름을 느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펴진 상태가 되면 분리가 되지 않아서 연결이 안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체의 역할을 할 때는 이 상체와 하체의 분리 동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하체를 두고 상체를 둔 상태에서 저처럼 이렇게 하체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공을 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을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점점 내 상체를 이렇게 힘을 빼고요. 하체만 움직이는 느낌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가 약간 뻐근할 거고 엉덩이, 허벅지 이렇게 발바닥에 체중이 완전히 딱 눌러있는 느낌이 날 거고요. 이 느낌을 알아야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 느낌을 알고 나서 가야만 내가 이렇게 백스윙의 회전 그리고 회전이 돼야만 내가 하체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스윙이 돼서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느낌을 가지고 한번 쳐볼게요.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조금 제가 빠르게 스윙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좀 힘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저도 제가 이렇게 팔로만 좀 팔로만이라기보다는 이 리듬만 사용을 하면서 칠 때랑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하체의 리듬을 사용하면 20m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역동적으로 쳐볼게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자, 딛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바로 연결할게요. 스피드가 조금 늘어나는 게 보여질 거고요. 조금 역동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몸 사용도 조금 크게 사용되는 게 느껴지실 텐데 지금 저희가 하체를 사용하니까 한 10m 정도 공이 거리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저도 한번 조금만 더 리듬을 타면서 연습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리듬을 타는 연습이 있었잖아요. 그 느낌을 연결을 해주셔야만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지 가다가 백스윙이 딱 잡히게 되면 연결되지 않아요. 저도 한번 힘차게 다시 스윙해 볼게요. 왼발 오른발 여기서 지금은 조금 잘 맞은 느낌이 났는데요. 네, 조금씩 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내가 스윙을 할 때 팔의 느낌을 알아야 하고 헤드가 이렇게 던져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체와 상체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을 때 내가 하체를 사용할 때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체와 상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하체 사용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도 하체의 움직임이 그렇게 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히려 리듬만 잘 타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 두 가지는요. 첫 번째, 상하체 분리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느낌으로 하체 느낌을 느낀다.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오늘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연습을 해주시면요. 좋은 결과로 시원한 드라이버 샷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